천태종 삼척 삼산사가 국태민안을 발언하며 불기 1567년 봉축 장엄 등을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봉축 점등법회에서 성진 스님은 오늘 밝힌 등불이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자비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마음의 등불을 밝히자고 말했습니다. 삼산사는 오는 26일 봉축 전야제로 삼척 시내를 밝히는 연등축제를 열고 시민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할 예정입니다.